요거 리뷰 좀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파파스 캠핑입니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경량 테이블을 좀 들고 왔습니다. 좌식 모드에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챙겨왔는데, 요거는 캠핑 문에서 협찬을 해주신 제품이고요. 집에서 한번 설치는 해봤거든요. 그리고 실사용은 오늘 처음입니다. 자, 이런 폴대들이 막 보이는 걸로 봐서는 아, 경량이구나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가방. 가방도 안에 보면 이렇게 칸막이 처리가 되어 있는 가방이어가지고 상판이랑 프레임이랑 구분되게 보관을 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프레임은 그 헬리녹스 경량 테이블 있죠? 그거하고 그냥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조립이 금방 끝났죠. 자, 요 프레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요런 프레임도 있어요. 요런 식으로 반 접어지는 프레임이 있고 두 개. 그 다음에 양쪽에 받쳐주는 폴. 그리고 상판들. 상판이 총 네 쪽이 있어요. 자, 이거를 조립하는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그냥 요 동그랗게 여기 생겨먹은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얘를 그냥 끼우기만 하면 돼요. 이걸 딱 끼우면 여기가 살짝 벌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끼우고 얘도 이렇게 끼우고 살짝 벌려서 이렇게 끼우면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끄트머리 이 부분 있죠? 요거를 위로 보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 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자, 이렇게 걸어주면 상판을 올릴 수 있는 요 프레임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 안 하고 빨리 하면 한 1분 컷 정도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상판. 상판은 0.5 유닛 사이즈예요. 이게 IGT가 호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0.5 유닛인데 이게 2 유닛을 다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오늘 제가 확인을 하려고 상판도 여러 가지를 가져왔어요. 끄트머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거를 여기다가 끼워서 살짝 이렇게 눌러서 끼워주는 형식으로 만듭니다. 자, 끼우다 보면 프레임이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자, 이렇게 하나 끼우고, 자, 얘도 이렇게 해서 살짝 밀어주면서 끼우면 돼요. 이게 경량이다 보니까 막 그렇게 타이트하게 튼튼한 그런 느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립하실 때 뭔가 살짝 빠진다 이런 느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요령이 있다 그러면 요 끼우는 봉을요 제일 마지막에 그냥 끼우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끼우지 말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워주면 막 그렇게 막 안정적인 그런 느낌 아니거든요. 되게 경량한 그런 느낌이 나요. 이렇게 해서 네 개의 판이 걸리고, 자, 이거 뒤집으면 떨어지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끼워지는 형태라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얘가 원 유닛 2유닛 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량으로 만들어진 것 중에서 요즘 요런 식으로 2유닛 짜리 혹은 원 유닛 짜리 경량 테이블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오늘 이렇게 놓고 쓰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앉아 있는 바닥이 높이가 10cm 정도 되는 에어매트에 깔고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 높이가 지금 얘가 36인가 40이 안 돼요, 이 테이블 높이가. 그러니까 앉아서 사용할 때 적당한 높이가 나오겠다 싶어서 이걸 오늘 들고 왔습니다. 자, 요 한 판 동일한 제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 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테이블을 두 개 놓고 사용을 할 거예요. 자, 말 안 하고 빠르게 조립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 메쉬망도 있는데 제가 이걸 지금 설치를 안 했거든요. 메쉬망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리도 3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를 하면 아래쪽에다가 얘를 달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이왕 말 나온 거 이것도 밑에다가 그냥 걸어 버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걸어야 되노? 요가 이걸 쓰실 분들은요 아예 처음부터 얘를 결착을 하고 쓰시는 게 편하겠죠. 저는 다 해놓고 하니까 조금 불편하네요. 어이구. 와, 이게 한쪽이 지금 끊어졌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약하네. 오, 박음질이 툭 끊어져 버렸어. 원래는 메쉬가 이렇게 고정돼야 되는데 제가 힘줘서 하다 보니까 이게 터져 버렸어요.
이거 분량입니다. 분량. 분량을 받으셨으면 AS를 받으시면 되죠. 네, 저는 이런 거 AS 왔다 갔다 귀찮아가지고 내가 꼬맬 수 있는 부분이면 꼬매버리는데 이거는 지금 초기 분량인 것 같아요. 이 판을 빼겠습니다. 일단 잠깐만, 이거를 제가 한번 이왕 고장난 거예요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얼만큼의 힘에 얘가 틀어지는지. 원래는 요 상태에서 그냥 걸어주고 쓰면 되는데 제가 괜히 잡아당겨가지고 터졌어요. 어차피 테이블 두 개니까 하나는 안 쓴다고 치고 얘를 제가 한번 힘줘서 당겨 보겠습니다. 여기를. 자, 안 뜯어져요. 어? 하나 뜯었어요. 아, 고리가 두 개가 불량이네. 불량, 불량. 이거는 집에 가서 꼬매서 써야 될 것 같아. 나머지 하나는 더 힘줘서 당기면 안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하나가 더 있으니까 이걸 처음부터 걸 때 이거 리뷰 제품이거든요. 근데 제가 파손시켰습니다. 자, 요거를 상판을 덮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쓰겠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걸어 볼게요. 좌우에 봉을 끼우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 라인에다가 끼우는 위치는 요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걸었어요. 그러니까 형태가 만들어지네요. 자, 이 상태로 하면 얘가 안으로 약간 모이는 그런 느낌이 나요. 지금 이 상태로는 뭔가 안으로 모였어.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고, 그 다음에 요 상판을 끼웁시다. 요거를 한쪽에 넣고 손으로 엄지손가락으로 밀면서 살짝 끼우면, 아, 이게 맞는 방법인데 제가 그냥 눈대중으로 하다가 불러먹은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상판도 되게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아까 전에는 좀 헐렁헐렁한 느낌이었거든요. 아, 이게 맞는가 보네. 아, 밑에 이게 메쉬가 들어가야지 이게 좀 더 타이트해요, 느낌이. 이 사람이 이 매뉴얼 안 보고 대충 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사실 매뉴얼에는 이런 부분 없었거든요. 근데 요게 손으로 넣었다 뺐다 하기에 살짝의 간섭은 좀 있어요. 살짝의 간섭. 손등이 뭐 끓기거나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좌우에 봉 있죠. 이 봉으로, 요거는 봉은 뭔가 이 봉 자체가 이 틀의 균형을 맞춰준다든지 힘을 받는다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사이드에다가 뭘 걸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 봉의 역할은 단순히 그겁니다. 뭔가 틀어짐도 약간 방지를 해주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제가 한 손으로 들고 있죠. 네, 굉장히 가벼워서 그래요. 자, 아이, 괜히 하나 찢어먹었네. 이거 집에 가서 또 이렇게 바느질 열심히 하면 꼬맬 수 있으니까, 예, 요거는 가방에 넣어놓을게요. 요 고리 있죠? 이 고리 같은 것도 있어서 이 사이드에다가 이 고리를 이게 네 개나 주네? 요 고리가 있거든요? 이거를 하나, 둘. 저는 뭐 시에라 같은 거 있으니까 그냥 바로 걸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사이드에 뭔가를 걸 수 있게 앞뒤로 해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 앞에 봉. 여기 걸어도 되고 이 거는 위치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디 걸어도. 얘네로 조립해 볼게요. 자, 얘를 풀고. 자, 여기까지가 일단 자, 조립됐죠. 자, 그다음에 요 반쪽씩 접혀 있는 놈이 있어요. 자, 요거를 여기 동그라미 끼우고. 중간에가 살짝 벌어집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끼우고. 자, 이렇게 해서 요까지 일단 조립. 일단 이까지 조립이에요. 자, 두 번째는 요거를 바로 끼우지 않습니다. 자, 상판 있죠? 자, 이 상판을 밑에 그 메쉬망이 있으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주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차피 찢어먹었고. 자, 그 다음에 상판을 결합을 시켜주고. 자, 상판 결합이 끝났다. 자, 여기까지 끝났다. 자,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에 봉을 끼워주는 게 올바른 조립법인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경량이에요. 막 힘을 막 주거나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어디까지나 빠르게 간편하게 소리내서 이제 사이즈 작게 들고 다니는 목적이라서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요거를 이제 두 개를 사용할 거예요. 밑에 매치가 있는 버전 하나, 없는 버전 하나, 네,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요렇게 널찍하게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지금 4유닛까지 됐죠. 두 개니까. 밑에 메쉬망. 손 넣고 뺄 때 약간 뭔가 부담스럽다. 요런 느낌은 있어요. 요 밑에가 이렇게 손이 좀 넣기 쉽게 뭔가 이렇게 쫙 동그라미로 이렇게 오려져 있으면 여기 손을 좀 넣기 쉬울 것 같은데 그냥 무작정 넣었을 때는 여기 부분에 뭔가 톡 튀어나온 게 있거든요. 여기에 좀 손이 거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주의하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 가격대에 요 정도 테이블 간지도 나잖아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게 IGT에 역할을 해주느냐 그게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무거운데요. 제가 이 IGT 상판만요 일단은 다 들고 와봤어요. 한번 어떤가 싶어서. 요 IGT 또 테이블 설명할 때 보면 사이드까지 다 쓸 수 있느냐 못 쓰느냐 또 그것도 관건이잖아요. 그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요거는 소토. 제가 소토 프레임을 쓰니까 요거를 오늘 위에다가 올려서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요놈 요거 아브 아웃도 없고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위에다가 또 프레임을 얹어서 고정이 되느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 꺼냈어요. 요거는 이제 얇은 샤로인데 이거는 굳이 뭐 오늘 안 써도 될 것 같고, 자, 나머지 판때기들이 제가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바운서 것도 있고, 요거 하나 더 있어요. 티에라 포르테. 요거 두 개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요거를 일단 넣어서 쓸게요. 얘는 이미 밑에 메쉬망이 있으니까, 여기다 하지 말고, 자, 여기다가 위에 상판 두 개만 해체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상판 두 개를. 해체를 하고, 자, 요 놈. 자, 위에다 걸면, 간섭이 있어요. 안 들어가요. 왜? 여기 X자 다리 있잖아요. 그죠? 이 X자 다리 때문에 이렇게 긴 바스켓은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깊은 거는 못 써요. 자, 그러면 사이드에는 쓸 수 있느냐? 테스트 해봅시다. 이게 상세 페이지에서는요, 가운데 원버너 플레이트를 끼워서 쓰는 걸로 사진이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넣는다? 얘도 안 돼요. 프레임에 걸립니다. 프레임에 간섭을 받아요. 이렇게 깊은 거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 그 대신에 이런 얇은 샤로나 원버너 플레이트는, 자, 사이드에 사용할 수 없다. 간섭이 있다. 걸린다. 절대 못 쓴다. 자, 속 시원하시죠?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될지 안 될지. 자, 그러면 사이드에 놓고 중앙은 쓸 수 있느냐? 예, 당연히 얘는 중앙에 쓸 수 있다. 당연히 중앙에 쓸 수 있다. 근데 얘를 이렇게 해놓고 위에다가 다른 플레이트를 덮을 수 있느냐? 덮는데 얘가 붕 뜬다. 약간 뜬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에 이렇게 덮어둬요. 유격이 약간 있어요. 이렇게. 요거를 감안하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버너 플레이트를 만약에 쓰겠다 라고 한다면 얘를 이렇게 위에다가 이제 덮어서 쓸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고정이 안 돼요. 고정이 안 돼. 이게 버너 플레이트마다 약간씩 규격이 틀리니까 이게 위에 탁 얹혀지는 형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얹혀지는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못 써요. 얘가 못 쓰면 다른 것도 못 쓴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안 되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얘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얘는 어차피 캠핑 문 거니까 되나?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얘는 중간에 얹혀지는, 그러니까 그 턱이 있어가지고 탁 이 프레임에다가 걸 수 있는 거 있죠. 그거 아니면 못 쓰게 돼 있네요. 얘도 안 됩니다. 이것도 쓸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 끝에 홈이 있어가지고 쓸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여기 보면 홈 보이시죠? 근데 그게 여기 걸리거나 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얘도 쓸 수가 없다. 못 쓴다. 그러면 얘는 얘만 써야 됩니다. 얘를 쓰거나 그냥 뭐 유니프 아니 스노우피크 원버너 플레이트 있죠? 그거 밖에는 못 써요. 그거는 이제 상세 페이지에 찍혀 있는 거니까 뭐 NIP라든지 이렇게 원버너 플레이트 있죠? 그거를 가운데 놓고 쓸 수는 있지만 나머지 얘네들하고는 호환성이 꽝이다. 전혀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요거를 기대하고 이 제품을 만약에 사신다 그러면 후회한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얘는 뭐 원버너 플레이트 하나를 올려 쓰기 위해서 굳이 얘를 사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요. 그냥 얘는 우리 헬리녹스나 이런 것들 보면요, 여기 하드탑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천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있고 하나로 원판으로 되어 있는 이 상판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피를 되게 많이 차지하니까 얘는 이렇게 쪼개 놓은 거죠. 부피 자체를 여러 개 쪼개 놓고 이렇게 조립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얘를 쓸 때 그냥 이 상태로 써야 되겠다.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저도 사실 이거를 집에서 이제 써보면서 집에서 한번 이제 언박싱을 했을 때는요, 요런 걸 올려보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요런 거 뭔가를 위에 상판을 올려놓고 쓰겠다 기대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좀 가벼우니까 천보다는 무거워요. 하지만 가벼우니까 뭐 백패킹까지는 아니고 뭔가 미니멀하게 경량으로 캠핑, 오토 캠핑하고 싶을 때 요런 거 하나 챙겨놔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이 가방 사이즈가 되게 작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들고 다니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요. 뭐 헬리녹스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헬리녹스 거 들고 다니시면 되는데 헬리녹스는 또 가격도 있고, 근데 이 밑에 있는 프레임은요 어차피 다 호환이거든요. 그래서 헬리녹스를 굳이 안 사고 얘를 써도 뭐 가성비는 좋으니까 요거를 쓰시면 좋겠다, 그런 결론입니다. 아, 이건 무겁게 오늘 들고 와가지고 테스트를 해본 보람이 있네요. 플레이트들이요 무거워요. 대부분 다 스테인리스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겁습니다. 이거 말고 캠핑 문 말고 캠핑 소리에서 나온 그 0.5 유닛짜리 상판들은요 알루미늄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별로 안 무거워요, 캠핑 문 제품들은. 근데 캠핑 문 제품에서도 이 열을 받을 수 있는 상판들이 있죠. 뭐 소토 플레이트의 원버너, 소토 그 원 소토도 원버너라 불러야 되나? 하여튼 소토를 끼워서 쓸 수 있는 플레이트도 알루미늄이 아니고 걔는 스테인리스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걔 좀 무거워요. 걔만 무거워.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서 얘처럼 되게 가볍습니다. 하나의 무게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경량,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얘도 못 쓰고요. 샤로도 여기에 중간에 아까 안 들어갔잖아요. 예, 안 들어가는 거 확실하지. 굳이 테스트를 또 할 필요 없죠. 자, 걸쳐지는데 걸쳐지기는 걸쳐져요. 근데 뭐 굳이 얘를 이렇게 쓸 이유가 있나?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모르겠어 나는. 근데 얘는 사이드에는 못 쓴다. 네, 사이드에는 요 플라스틱 요놈 때문에 여기 걸려가지고 들어가지도 않는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그냥 요거 제가 요 상태로만 사용을 할 거고요. 뭐 버너를 제가 오늘 소토를 또 들고 오기는 했지만 소토 말고 오늘은 트란지아 얘를 위주로 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좌식 모드를 하고 바닥에 놓고 쓸 거라서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요거 사용감이 어땠는지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요 가방만 이게 엄청 무거워요. 엄청 전부 다 스테인리스니까 이게 엄청 무겁습니다. 이제 요거 리뷰 끝났으니까 아직 반 정도 했어요 리뷰를. 요걸 오늘 계속 요걸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짐들 거의 다 정리했습니다. 차로 바로 옮기기만 하면 끝나고요. 자, 어저께 제가 협찬 받아서 보여드렸던 요 캠핑 소리, 캠핑 문인가 캠핑 소리인가 일단 캠핑 소리에 경량 테이블을 어저께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캠핑을 한번 해봤는데 경량이란 걸 미리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얘는
약간의 들썩거림에도 나의 실수에도 엎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뭐 쉽게 쉽사리 뭐 엎어지거나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경량이에요, 경량.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캠핑장에서 좀 튼튼한 뭐 테이블을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발 걸려가지고 탁 넘어져 버린다 그럼 같이 엎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얘가 경량이라서 더 잘 엎어진다 이런 건 아니고 결국은 부주의해서 더 잘 엎어지겠죠. 자, 한 손으로도 쉽게 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엎어도 뭐 테이블이 빠지거나 하진 않은데 IGC 테이블은 이렇게 조금 뒤집으면 빠질 수 있잖아요. 얘는 양 사이드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빠지진 않습니다. 자, 이 제품에 대한 장점과 단점들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요. 자, 얘는 IGT 테이블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상판이 규격으로 IGT 규격으로 만들어졌을 뿐 IGT 전용으로 쓰기에는 무리가 많다. 자, 왜냐하면 요 중간에 있는 요 프레임들이 있죠. 요 프레임을 걷어내더라도 여기가 삼각형 구조로 여기에 플라스틱이 있고 삼각형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뭔가 걸리는 부분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얘를 IGT용으로 기대를 하고 사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바스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긴 바스켓도 연결해봤죠. 안 돼요. 강연 번호의 플레이트들이 있잖아요. 얹어봤는데 안 돼요. 얘를 가지고 다니면서 강연번호 가지고 다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안 돼요. 그리고 소토 레귤레이터의 플레이트도 이 위에 결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탁 얹어지기는 하는데 뭔가 걸리는 부분이 전혀 없어서 되게 위험합니다.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원버너 플레이트 있죠? 원버너 플레이트는 여기다가 올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자 이렇게 가벼운 테이블에다가 원버너까지 올려서 쓰는 거는 저는 사실은 좀 어거지스럽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격 말고요 요거보다 약간 더 돈은 주고 사야겠지만 뭐 조금 더 사이즈 긴 거 있죠. 요새 3유닛짜리 3.5유닛짜리의 경량 IGT 테이블 있잖아요. 물론 양 사이드를 0.5씩 못 쓰기는 하지만 차라리 그런 제품을 메인 테이블로 IGT를 좀 경험하고 싶다면 그런 제품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말 그대로 경량 테이블인데 자 헬리녹스의 뭐 헬리녹스 류의 이런 테이블들 나오는 것들 보면 위에 천으로 돼 있는 것들 있죠. 천으로 돼 있고 안에 빳빳한 게 좀 들어가 있지만 그것도 뭔가 무거운 게 올라가면 약간 눌러져서 기우뚱기우뚱 하잖아요. 근데 얘는 아예 알루미늄 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뜨거운 물건들 바로 올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버너를 이 위에 사용할 때도 얘가 천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게 이 제품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차에 얘를 패킹을 해서 넣어 놓으면요 사이즈가 정말 작거든요. 그래서 경량 체어 하나 경량 테이블 하나 가지고 다니시면 딱 좋을 텐데 경량 테이블을 가지고 다닐 때 위에 있는 이 판이 선반이 좀 흐느덕거리는 게 싫다 난 좀 빳빳한 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 제품을 고르시면 딱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다 풀어가지고요 작은 사이즈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뭐 분해는 조립의 역순이잖아요. 자 요거를 밑에를 살짝 눌러서 이렇게 빼면 됩니다. 얘가 양쪽으로 탁탁 걸고 있는 상태거든요. 살짝 눌러서 이렇게 빼면 판이 4개가 분리가 되고요. 자 요 판은 2개씩 포개면 돼요. 자 2개씩 포개줍니다. 이 판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자 요렇게 판 4개 나오죠. 자 전용 가방이 있으니까 전용 가방을 열면 이 전용 가방 안에도 이렇게 프레임하고 상판으로 되어 있는 구조를 보면요 이렇게 딱 구조가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어휴 역광이 엄청 지네.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 판을 한쪽에다가 집어넣고 중간이 이렇게 덮여집니다. 이거 안 보여. 요 프레임들. 자, 끝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요것도 뜯어내지 말고요. 이렇게 뜯어내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손으로 이렇게 밀어서 빼도 됩니다. 이렇게. 자, 고리들 빼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풀어버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찍찍이 있으니까 찍찍이 풀어서. 자, 다리 하나, 둘, 셋. 적당히 그냥 손 가는 대로 조립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가방이 안 타이트해요. 그래서 얘 넣을 때 별 무리 없이 그냥 넣을 수 있어요.
자, 한 덩어리. 자, 얘를 위에다가 넣어주고. 자, 요것도. 고리들. 자, 이렇게 넣으면 끝. 굉장히 작죠? 엄청 작습니다. 제 팔이랑 비교해보시면 어느 정도 길이, 자, 어느 정도 혹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굉장히 작아요. IGT 아니에요. IGT처럼 생겼지만 IGT로 쓰기에는 약간 무리는 있지만 굉장히 가볍고 조립하기 간편하고 뭐 언제 어디서든 촥 펴서 쓰기 굉장히 쉬운데 뭐 얘는 원액션은 아니고 조립을 좀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살짝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패킹 사이즈가 너무 작죠. 혼자서 혹은 2인 정도가 가볍게 피크닉 가서 사용하기에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캠핑장에서는 메인 테이블로 써도 괜찮을 수 있겠지만 저는 얘를 보조 테이블 정도로 쓰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얘를 쉘프라는 개념으로 쓰시면요, 밑에 주머니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쉘프 개념으로 쓰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캠핑 소리 맞을 겁니다. 자, 캠핑 소리에서 협찬해 주신 경량 테이블 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 하도록 할 거고요. 자, 제 리뷰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제품 사야겠다 말아야겠다, 내한테 꼭 필요하다, 아 저거는 굳이 안 사도 되겠다, 이런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배제를 하고, 그렇지만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많이 담아서 리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경우에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IGT 테이블을 되게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고 있지만 결국 저도 비싼 쪽에 손이 더 가는 게 아니고요, 가볍고 설치하기 편하고 뭔가 이렇게 사뿐사뿐 가뿐가뿐 자주 쓸 수 있는 거에 손이 더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요 제품은 메인으로 쓰기에는 저한테는 살짝 좀 부족하다. 요거는 차에 하나쯤은 차 트렁크에 비치를 하면서 가볍게 피크닉 갔을 때 한 번씩 써볼 만하다. IGT 테이블 너무 거창하게 펼기 싫다 하실 때는 요거 쓰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거 말고 한 번에 촥 펼쳐지는 폴딩 테이블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얘하고 비교를 하자면 얘는 패킹이 작은 장점, 가볍고, 그리고 원 폴딩이 되는, 원 액션이 되는 폴딩 테이블은 부피는 되게 크지만 한 번에 펼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또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의 어떤 스타일, 나의 캠핑 스타일, 나의 어떤 뭐 피크닉 스타일에 따라서 제품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리뷰는 마무리할 거고요. 자, 이번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저한테 너무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안녕.